요즘도 혁명공약을 그렇게 줄줄이 외우고 있나? 매일 아침 학교로 가서 혁명공약을 외쳤다면서.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고. 됐어. 약속을 지키셔야죠. 무슨 약속? 혁명공약? 응? 그 말하면 다 지킨 거 아니야? 요즘처럼 반공태세가 굳건한 적이 있었나? 민생고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고. 5.16의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면 마지막 공약을 지키셔야죠. 마지막 공약. 그게 대체 뭔가? 혁명 과업이 완수되면 민정 이양을 하고 부대로 돌아간다. 해봐. 군복을 벗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응? 민간인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거고 군인도 군복을 벗으면 민간이 되는 거야. 군복을 입든 벗든 총칼로 정치라면 쿠데타의 연속인 겁니다. 앞으로도 뭐 할 기가? 모르겠습니다. 감방에 앉아서 뭘 생각했어? 앞으로 네 계획도 세웠을 거 아니야? 계획은 세운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. 무슨 생각? 이 땅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? 끝까지 싸워보시겠다. 학교는 제적당했고 전과자 신분이니 취직하긴 글렀고 요주의 인물이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오겠습니까?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. 박정희 타도. 정치해볼 생각 없나? 그럴 생각 없습니다. 신민당에서 여러분 제의가 왔을 텐데.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내가 시켜줄 수도 있어. 선거를 통해서 박정권을 타도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. 그럼 무슨 수로 박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거야? 4.19. 민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. 너 빨갱이야?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새끼야 민중을 왜 들먹거려? 민주주의 하자는데 어째서 빨갱이가 되는 겁니까? 노동자, 농민, 학생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뒤엎자는 게 그게 빨갱이 수법이고 뭐야?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권리는 있는 겁니다. 그만두자. 말싸움으로 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니? 어?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밥 처먹고 민주주의는 어쩐지 나발 까고 앉아있는 새끼들. 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나 있어? 모릅니다.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널 그냥 죽여버리는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니놈이 순교자 행세를 할 테니까 더 시끄러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획대로 널 미국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건데 미국 가서 니놈이 말썽을 부리면 그때 가서 니놈을 또 죽여야 하는데 잘못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고. 응?
야, 김중태. 나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살려고 그래? 네 친구들은 다 적응이 돼서 잘들 살고 있잖아. 나 죽고 싶어? 살고 싶습니다. 그럼 말을 들어야지, 이 새끼야. 그냥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. 야, 이 새끼야! 지금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고 온갖 국리를 당하고 있어. 너희 같은 학생 새끼들이 빨갱이가 뭔지 알고 까불고 있는 거야? 너 6.25 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고나 있어. 100만이 넘어 죽었어, 이 새끼야. 또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어. 무슨 놈의 민주주의야. 민주주의가 빨갱이라도 막아주냐? 김일성이가 죽고 빨갱이 새끼들이 다 따라 죽으려면 이 땅에서 민주주의 못해.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야, 이 새끼야. 그럴수록 민주주의를 해야죠. 우리가 이북보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? 이북에선 김일성이가 독재하는데 우린 민주주의를 하니까 우리가 이북보다 더 낫다는 겁니까? 우리도 독재를 하면 이북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. 새끼야,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넘어갔구만. 예, 부장님. 이 친구 내일 아침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. 예, 부장님. 잠깐만. 해봐, 경건. 자네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나? 자네 재주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. 부장님. 민주주의 하십시오. 민주주의를 해야 김일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. 아니, 이 새끼가! 됐어, 됐어. 이봐, 김중태. 나 미국 가서 몇 년 살면은 여기 사람들 너 금방 잊어먹어. 먹고 살기 힘든데 너 같은 새끼 기억 제대로 하겠어? 한참 어려운 때 정보부 돈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친 배신자. 그게 김중태 바로 너야. 내일 아침 비행기를 미국으로 보내. 예, 부장님. 잘 와라.